오늘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대형 트럭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소방관들이 유압 장비를 동원해 트럭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부산항 인근 교차로에서 1톤 트럭과 덤프트럭이 충돌했습니다. 덤프트럭은 사고 여파로 20m 떨어진 차량 3대를 덮치곤한 뒤에야 멈췄습니다. 오중 충돌의 여파로 1톤 트럭에 타고 있던 2명과 덤프트럭 운전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차량 석대에서도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교차로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호 위반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고했습니다. 불법 좌회전을 한 겁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오전 10시쯤 중부내륙고속도로 경기 여주 구간에서는 25톤 트럭과 추돌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며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승용차 탑승자 한 명이 가볍게 다쳤고 다행히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16일 인천 앞바다에서는 제트스키를 타고 바다를 건너 밀입국하던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